마음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미세먼지 수치뿐만 아니고 초미세먼지 수치도 종종 치솟아서 참 걱정인데요. 네. 이 초미세먼지 수치 증가와 사망률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또 그런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연구팀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 발표된 30여 편의 논문을 정리, 분석해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암종이 생길 수 있는 생겨서 사망할 확률이 17%, 9%, 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요. 또 대기 오염의 농도 또는 흡연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는 폐암, 대장암, 간암, 방광암 등이 증가되고 미세먼지는 후두암, 폐암, 이 췌장암 등이 네.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전신 건강은 물론이고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지 그 경로를 좀 알아보고요. 각별히 황사와 미세먼지 조심해야 되는 분들 또 생활 속의 미세먼지 대처법까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나 티벗으로 문의 주시면 가능한 한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단도직입적으로 미세먼지의 정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황사 정체가 궁금하다. 첫 번째는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그냥 저희 단순한 생각으로는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교수님, 맞나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예.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만드는 원인인 발생 원인의 차이부터 출발하시면 되는데 황사라고 그러는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의 고비사막이나 황화유역과 같은 자연에서 발생된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로 기상현상에 의해서 이동되어 오는 것들인 반면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된 연료 안에 포함된 것들이 완전연소가 되면 그나마 먼지가 덜 발생되는데 불완전연소가 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황사고요.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주로 인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먼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된 성분들이 일단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사라는 것은 흑성분에 가까운 것들이라 미네랄이나 주로 이제 중금속 성분 일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연료와 같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연료의 성분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고온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굉장히 해로운 나욕신 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원인의 그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다가 네. 또 한 가지의 차이는 네. 자연에서 만들어진 황사는 크기가 대부분 다 큰 것 입니다. 그래서 보통 1.8마이크로메타 이상에서 한 20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 굉장히 큰 크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낮은 반면에 미세먼지라고 정의한 것들은 보통 직경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한 4분의 1 되는 2.5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를 정의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질수록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